가서 그 강의를 생방을 했거든요. 네, 오늘 생방했죠. 네, 그 생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네. 뭐야 이거 뒤에 이거 봐봐 신호 말려주지. 아니 고개를 숙이면 얼굴이 보여요. 서서 와야 안 보이지. 지금 박사님 지금 시청자는 엄청 심각해요. 우리만 지금 낙천적이야. 그래? 네. 아니 그래갖고 그 역사 그 강의를 했는데 책 소개하는 거를 그렇죠. 그 한 시간 정도 방송하다가 갑자기 그 시청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리 그 뭐지 계정이 폭파됐다고. 예, 말 그대로 폭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도. 실시간 생방송하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예. 아니 지금 뭐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캡처보드가 없어요. 우리 또 우리 PD님이 또 이제 현장을 또 가버렸는데. 네. 박사님 채널을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그래도 이제 보는 척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김정민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 이것뿐만 아니라 제 이메일 있잖아요. 예. 제 이메일도 안 돼요. 구글 이메일 있거든요. 예. 그것도 계정이 없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쓰는 그 개인 홈페이지 예. kjmisis.com 있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정지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구글만 그 뭐 정지된 게 아니라 예. 그 제 개인 그 홈페이지까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개인 홈페이지예요. 구글하고 상관없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네.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도 뭐 갑자기 디자인 중이었던 건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게 유튜브 계정 삭제할 때 동시에 같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이런 게 다 있죠. 왜냐면 어저께는 나왔어요. 예. 왜냐면 홈페이지 정리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만드는 중이니까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 그리고 테스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네. 다 없어졌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 북콘서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고 쿠차 나네 쿠차. 네. 쿠차가 했나 진짜? 쿠차가 누구야? 그때 그거. 아, 그 친구게. 그 조직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스트리밍이 끊기더니 보니까는 무슨 뭐더라? 뭐라 그러더라? 그 증오. 증오인가? 뭐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가지고 채널이 삭제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오늘하고 역사인데. 그러니까 역사고. 네. 나 박사님 증오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증오하면 또 안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아유, 안 대표야 대놓고 욕하지. 나는 별로 욕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저는 원래 이제 내 게 먼저 삭제돼야 되거든요. 증오로 네. 빠지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증오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증오로 끝나버거든요. 매일매일 욕하잖아. 매일매일 방송에서. 네. 근데 나는 근데 내 것도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 예. 아, 또 만들면 돼. 맞아. 계속 만들면 돼요. 계속 만들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이제 이 채널이 이렇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 박사님 양질의 컨텐츠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니냐. 이걸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면 되고 예. 그 뭐야 그 안 대표 계정도 폭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게스트 출연 열심히 하고 예. 송원이도 만들어놨잖아요. 예, 예. 거기도 이제 게스트 출연하면 돼요. 아... 예, 그래서 하면 되고 저도 이제 따로 만들 건데 예. 뭐 일단은 제가 또 해외를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근데 예. 그런 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고. 내가 말합디까 안 합디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또 그 빈자리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맨날 그 일배충 씨발 것들도 보면은 뭐 몽골 박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씹을 때 어쨌는데 막상 없어져봐 얼마나 아쉬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있을 때 같은 편끼리 씹고 조지고 하지 말고 이게 있을 때 이걸 잘했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지금 없어져봐야 화만 내면 뭐 돼. 화만 내갖고 될 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까는 비중이 거의 중국이 5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도 까고 하는 건 주로 중국 위주로 까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아니 근데 뭐 저는 이 문재인 저는 이제 중국을 조금 아수라상이나 이제 우리 기획실장 아수라상이나 박사님은 완전 중국을 이렇게 주요 컨텐츠로 다루고 있고 저는 이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빨갱이 새끼들을 이제 쭉 타깃으로 잡기 때문에 이제 저는 빨갱이 증오 그게 중국이 포함되죠. 근데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등히 앞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이 시진핑만 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짬밥이 딸리죠. 그렇게. 아, 매 새해 인사를 하잖아. 한해 인사를 하는 애인데 네. 당연히 짬밥이 딸리는 거죠. 아, 족밥이었는가 보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구글에다가 항의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뭐 싸우자는 거지. 근데 단순히 구글의 어떤 조치라면은
뭐 그거는 뭐 오해가 있던가 아니면 일련의 운영 정책상 상황이라면은 뭐 우리가 따져볼 문제지만은 이게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그렇죠. 개인 메일까지 지금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게 참 전혀 구글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게 참 웃기더란 말이죠. 예,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꽤 그 전방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어디 어디가 지금 막혔는지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예. 그 유튜브가 막힌 거는 한 끊기고 한 10분 뒤에 시청자가 말해줘서 알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진 건 여기 와서 알았어요. 혹시 신용카드 막힌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떡볶이라도 하나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었죠? 먹었죠. 예, 먹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예, 그건 먹었죠? 아닌데. 예. 그 나도 오늘 그 미국에서 그 우리 왔던 뉴스 예, 있잖아요. 예, 뉴스. 그 뉴스 방송에서 그 걔가 예. 그 내 개인 홈페이지가 안 열린다는 얘기를 해갖고 나 그래서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그것도 막혔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 이제 뭐 막 여러분들이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게 이제 우리 둘 다 침착하죠. 이게 또 의행값어.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올 거란 건 예상했죠. 그래서 물론 백업 그 제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자료는 다 있어요. 예. 몇 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거 많이 퍼간 분 계시니까 여기저기 지금 세포가 네.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갖고 있는 거 다 복원시키면서 혹시 없는 거 있으면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럼 저희도 다시 해서 올릴 테니까 예. 그리고 혹시 저희 거 퍼간 사람들 중에 지금 계정 정지당한 사람 있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직 없단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인간 김정민 아, 내가 미운 거구나. 인간 김정민, 네. 몽골 박사, 네. 인간 김정민. 그리고 지금 이 구조도 마음에 안 들어. 네. 왜냐면 울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울더라고. 막 웃어. 이 집 가족이 다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든요. 네. 존나 낙천적이야. 예. 나는 깜짝 놀래버렸어요. 뭐 사람 유튜브 잘렸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몰라, 나도. 아, 중국에서 그런가? 예, 그거 끝나버렸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담담하죠. 예, 담담해요. 네. 예. 근데 우리 이거 다 예상했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우벤져스지 진짜로 우벤져스예요. 이제 이거 싸워버려야지.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전화는 위복됩니다. 그럼요. 예, 전화는 위복되고 이번 기회에 이제 몽골 박사님 완전히 유명이 돼버렸어요. 아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뜰 거라고 봐요. 예, 엄청 뜹니다 이거. 제 엉덩이에 잘 붙어 계세요. 다리 그거 중국 방언순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 그, 그러면 네? 우리 쭉 간다니까 그냥 정민 몽인가? 그렇죠. 천리마야 천리마.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딱 붙어 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같이 아 우리가 지금 제 채널이 폭파돼서 예. 11월 10일에 하는 강의 있잖아요. 예. 그거 GZS에서도 도와드릴 것 같은데. 예, 우리 쏴주지. 예. 지금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어버렸어. 7만 명 구독자 가지고 있는 국제전략연구소가 삭제되어버렸거든. 예. 제가 지금 2만 5천 명 돼가고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우벤져스에서 가장 볼륨 있는 채널이 우뚝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 절대 슈퍼갑이 되어버렸네. 예. 송원이 아, 언제 끌 거냐고. 아니, 송원이도 같이 해야죠. 안전하게.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방송 또 하나 끊길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채널로 방송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끊길 수 있겠구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갖고 그래. 일단 안전빵으로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네. 나는 또 백업도 해놨어. GGSS TV 라이브라고.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말했으니까. 말하면 없어지지. 안정권 TV가 또 있어. 우리 마누라 계정으로.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없어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벤져스 사단에서 가장 절대적 영향력 구독자를 네. 가지고 있는 게 GGSS가 되어버렸어요. 실망한 게 어쩔 거예요? 아,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근데 아니, 그거는 내 동생이 그러는데 복구시킬 수 있대요. 네, 복구시켜요. 네, 복구시킬 때 고소목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그랬다 복구. 고소목 TV는 네. 하루 만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도 뭐 이참에 하나 계정 더 만들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경험이라고. 그럼. 그리고 없어봐야 이 양반도 아쉬운 줄을 알아요. 그럼요. 이 바닥에서 있을 때는 몰라. 내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라 이 말이오. 발빠른 리포터 이제 안정권이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향후 계획 11월 10일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전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래요. 네. 왜냐면 그 이만큼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나를 미친놈으로 몰고 간 게 낫지. 그렇죠.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화돼 버린다. 아 이거는 명백하죠. 그리고 네. 개인 홈페이지를 어떻게 그렇게 털어버립니까? 그렇죠.
구글만 잘랐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홈페이지가 날라갔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거는 야 이거는 뭔가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개인 홈페이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아직 아니, 공개도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존나 일사천리인 게 예. 유튜브 채널 폭파되고 유튜브 이메일 삭제되고 예. 전혀 구글과 상관없는 개인 홈페이지 같았어요. 그리고 한 시간 내에 일어난 일. 그렇죠. 예. 와 엄청나게 빠르게 나왔어요. 예. 네. 지금 뭐 근데 확실히 어디 뺐다고가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존나 아프죠. 뭘까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제일 아픈 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늘 얘기하지만 지금 재무부에서 전화 왔잖아요. 네, 그 내용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어차피 계정도 없는 양반이. 그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 많이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한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라 대북송금과 연결됐고 예.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온갖 북한이랑 간접적으로 3쿠션을 연결돼서 사업하는 것도 연결돼 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지금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신경 쓰고 감시라고 했는데 한국이 협조 안 한다. 예. 여기까지가 JTBC에서 가짜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공범이거든. 예. 예. JTBC에서 가짜로 했던 내용인데 예. 가짜 뭐 개뿔이나 가짜예요. 미국의 소리에서 다 나왔잖아. 제가 예, 얘기한 거. 부여에서. 다 나왔죠. 다 나왔지. 네. 그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뉴스에서 아니 어제 뉴스 이제 예. 어제 뉴스에서 지금 뭐야 그 재무부가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게 예.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서 니들 여태까지 돈 거래했던 거 다 알고 있다. 예, 예, 예. 니들 죽었어하고 경고 내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 왜 그래? 이거 전부 비트코인이랑 연결돼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걸었더니 이 새끼들이 반응을 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아니다, 그 비트코인 물고 늘어진 거는 박사님밖에 없었어요. 없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말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 건드리는 거는 단순히 문재인을 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반미 연대 세력들에 예. 예. 대한 전반적인 공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뭐 굳이 문재인을 잡겠다고 이걸 터뜨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이 경고하고 이제 접근해 들어오는 거는 결국 문재인을 실타래로 해가지고요 결국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문정권 무너져요. 무너지죠. 이건 왜냐 이 비트코인은요 엄청난 거거든 진짜. 예. 예.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때리다 보면 약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일 아파하는 거. 그렇죠. 아파하는 것을 때려 보면 이 새끼들 약점이 뭔지가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원래 이제 증오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안정권이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예, 여지 없죠. 잔악계나 증오, 네. 잔악계나 빨개 이러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임종서 이런 유를 욕하는데 박사님이 딱 욕하는 거 그거예요. 비트코인.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뭐요 그 중국 일대일로. 일대일로, 일대일로 네.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빨갱이보다 국제 빨갱이에 대해서 많이 욕을 했죠. 네.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지적질을 했죠. 네. 국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그러면 명백히 나오죠. 네. 이 지금 왜 김 박사님이 탄압을 받는가. 그러면 그 새끼들이 범인인 거죠. 그렇죠. 중국 놈들이. 네. 네. 왜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거 봐도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일대일로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 시중은행의 전화 다 국무부에서 했다면서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대일로 해서 중국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요즘 신문에 쫙 나와요. 그래서 네. 읽으면 너 이거 내 거랑 너무 똑같네 네. 막 그러거든. 네. 보고했겠죠. 네 근데 뭐 보고했든 아니었든 이제 점점 대중화가 돼서 나간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 아니냐 일대일로를 그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번 정권이 또 이렇게 돈을 해외로 송출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프로세스가 네. 스톱되게 된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북 사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예. 말은 했지만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딱 근데 이번에 완전 메이저로 뜨겄다 몽골 박사님 봐봐봐 지금 몇 시요? 네. 한시거든요. 한시인데 2,700. 2,700이에요. 많이 보네. 많이 봐요. 이거 천 명은 기존에 이제 썰방하는 거 보는 사람들이고 지금 장안의 화제라 이거 알람도 안 갔을 거라고. 그렇죠. 새벽 1시에 2,800. 예. 몽골 박사님이 그냥 방송에 나오기만 했을 뿐인데 싹 씹어 먹어버리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명백히 빨갱이 천하인 세상에서
탄압을 받는 왔다 이제 완전히. 그럼요. 국내에 딱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오늘 그거 딱 메시지 보여줘서 그러더라. 형님 유명인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누가 탄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탄압한 새끼들 입장에서는 울고 불고 이걸 돈벌이로 본다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막 속이 쓰려가지고 드러눕고 이래야 정상인데 아 내가 놀래버렸어요. 어 왜냐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 걔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네. 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또 빠져나가면 빠져나가. 중국 애들이 예. 저게 그 뭐지 만리장성이라고 해서 인터넷 예. 언론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중국 애들이 유튜브 보고 다 한다고요. 다 하죠. VPN으로. 여기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친중 정권이 한국에 있다 하지만 예. 중국 내부 애들도 통제가 안 되는 판에 외국에 있는 그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건 더욱 더 어려워요. 이거 이제 세포가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이상 우리는 안 망해. 몽골 박사님 안 망하고 안정권이 안 망한다니까. 그쵸. 예, 왜 안 망하냐? 이거 500명이라는 숫자도 엄청난 건데 8천 몇백 달이었죠. 그렇죠. 8,400 달이. 8,400 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어? 엄청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채널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물에 각인이 돼버리면 김 박사님이 만들면 계속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계정 끝까지 만들면 끝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언제 이 바닥에서 빨갱이 새끼들 이 비열한 짓거리 할 때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캐릭터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 잘 돼버렸지 전면전하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야생을 키워주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말로만 그쵸. 음모론이니 탄압받니 뭐 이랬는데 직접 겪어봐라니까 개인 홈페이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연락수단이 지금 다 끊겼죠. 전화는 되잖아요. 네, 근데 아, 제 전화는 그 해킹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도 내 친구 애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옛날 군대 때 그 통신병 했던 애인데 형님 전화 오면 자꾸 이렇게 도청할 때 나오면 잡음이 나요. 어, 내 거 그때 한번 해킹 당했다고 했잖아. 저하고 둘은 이제 인간에서 네. 전화 통화 안 하죠. 문자로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이야기 아니면 그래요. 예, 안 하죠. 저도 이제 전화기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는 거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오. 왜냐면, 뻔할 뻔자 듣고 있을 거 뻔하고, 네. 그 뭐, 어떤 미친놈 얘기다가 뭘 심어놨을지도 모르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안 하죠. 펌섹스나 해야겠다, 그러면. 네. 걔들 밤에 잠 못 자게. 그래도 새벽 한 3시쯤에. 그니까 아침에 똥 쌀 때, 네. 그거 해놓으면 된다니까요. 네. 시청, 그 박사님 팬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엄청 그 뭐야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 카페에 한 페이지 반이 박사님 그 채널 그거 폭파된 거. 그리고 그 정규진 선생님도 전화 왔었잖아요. 왔었죠. 예. 거의 뭐 제 거 채널 폭파되고 한 30분 정도 뒤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그때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사태파 안 됐죠. 예.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전화 온 게서 이게 딱 보니까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했는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만 앞으로 걸릴 건 아니니까 사실 앞으로 네. 다른 채널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시간 되면 이제 시간 많죠 이제. 와, 일단 백수됐죠. 어, 일단은 시간이 많으니까 예, 예. 한번 가서 만나볼까 합니다. 진짜. 아 우리 이한 방송. 네. 예. 아, 이한 방송. 아, 네. 감사합니다. 돈을 주셨네. 글쎄 말해. 이거 제 채널인데. 이거 저한테 한 푼도 안 와요. 네. 여기다 주지 마세요. 뭐지 한 푼도 안 와요. 전기세 내놓고 그거 뭐예요? 어, 그 네? 가끔 주차비도 내고.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그런데. 아이고 그 이한 쌤 씨죠, 이한 쌤 씨, 네. 이한 쌤 씨. 바르고 착한 이한 쌤 씨. 네. 네. 아, 어쨌든 재밌어요. 나도 이런 거를 직접 당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그 제 돈을 끊어버렸잖아요. 예. 돈을 끊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끊어도 전혀 그 먹히질 않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 이제 나랑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아, 담배는 지 예. 별로. 돈이 제가, 안 들어. 제가 한 달 생활비가 거의 안 들어요. 예. 돈이 안 들어. 그럼 제가 옛날 때부터 그 자취 생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밥 먹는 거 외에는 쓰는 돈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후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도 버틴다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유튜브를 딱 끊어서 나를 경제적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예. 예. 그래서 계정을 없애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야, 이거 안 되네,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존재감 폭발되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 예. 역풍 불죠. 역풍 불죠. 사실은 긴가민가 싶었던 사람들한테 그 뇌의식간에 확신을 심어줘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이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가 옳고 그른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게임 끝나는 거지. 이게 민심이라는 건 간단한 심리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네. 존재감 존나 폭발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 말로만 죽는다 죽는다 뭐 지랄하고 난리 쳐봤자 실질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예요. 그럼. 정면으로 싸우고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가 맞은 것도 예.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 이 얘기했던 게 거의 뭐 그냥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제가 공격담은 그쪽에서 오는 거는 뭐 수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개인 홈페이지가 폭파된 걸로 봤을 예. 때 아, 요거는 진짜 제대로 얘네들이 짚어서 공격했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게 며칠의 차를 두고 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동시간대로 탁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저 다른 것도 좀 조사해봐야 돼요. 제 네. 다른 그 이메일 계정들도 지금 폭파됐는지. 아, 박사님. 왜? 저분이 박사님한테 네. 전달해주라고 5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아, 몰라요, 나도. 여기 5만 원 박사님께 전달해주세요. 네? 착한 알았다. 방송. 착한 방송. 아, 예, 이거 착한... 방송 그냥 뺏으면 안 돼? 당연하죠. 아, 근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탄압한 새끼가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아, 당연하죠. 모니터링 네. 하죠. 오늘. 100% 모니터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얘가 얼굴이 뻘개가지고 들어 누워야 정상인데 네.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리 찰까. 그렇습니까? 네. 아이 그런 걸로 그 새끼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죽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네. 왜냐면은 이게 이 한국에서 국내에서만 놀다 왔잖아. 나 이게 굴러온 돌이란 말이야. 그렇죠. 완전 굴러온 돌.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국내 쓰던 방식으로 나한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사실 안 먹혀요. 우리한테는 돈이 필요한 것보다요. 네.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 네. 우리한테는 헤게모니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라는 거는 군중들한테 잔푼을 걷어들인다는 착각 버리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 유튜브 나 하기 싫어하잖아요. 가서 싸우고 싶어요. 아스팔트 체질이라고. 박사님은 또 이거 뭐요? 그 강의요. 네, 이런 그렇죠. 거 좋아해요. 역사, 고대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거 유튜브가 삶을 굉장히 스트리머 우리 이한샘 씨 잘하실 거야. 네. 장훈석 소령님 잘하실 거예요. 이게 스트리머의 삶을 셀럽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 내 사생활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진짜 그거 많이 느끼시죠? 아, 저는 내가 어떤 걸 해왔는지가 결국 까발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을 보시게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편의 방송을 만들려 그러면 거의 모든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 다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유를 해요. 사무실을 공유를 하면은 몽골 박사님은 저쪽에서 노트북 펴놓고 자기 컨텐츠 만들고 이쪽에서 저는 제 컨텐츠 만드는데 잘 안 만들어질 때는 날밤 새요. 그렇죠. 그러다 한두 시간 자고 또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료 수집하고 뭐하고 하고 가정도 또 저 같은 경우는 돌봐야 되고 하다 보면 뭐가 없어. 그래놓고 방송 지나면 또 그 다음 주 방송 준비하고 정말 이 스트리머 뭐 컨텐츠 방송하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잔뿐머리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헤게모니입니다. 당연하죠.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은 공격이면 어디 길거리 댕기는 개 족같은 새끼들이 아니라 센 놈이 해줘서 좋아. 더 좋아요. 왜냐하면 10명 조져버리는 것보다 그 센 놈 한 명 죽이면 우리가 이기거든. 그럼요. 근데 물어버렸잖아. 아, 나는 이번에 이거는 문재인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중국이야. 문재인은 젖밥이고. 네. 그러니까 센 놈이 나를 물려한 거예요. 와, 이거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세 세계 대가리일 수도 있어. 그럼요. 세. 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제 방송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미국 쪽에서 봐요. 예. 난 그거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전화 왔었어요. 누구한테? 왜 막혔어 이런 식으로. 누가 폭발시켰는데요? 이런 개새끼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재밌어 그래요. 저기 누가 펜앤마이크 협력 네. 부탁드린다고 또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아까 5만 드렸잖아요. 네. 바로 직거래하는 모습. 직거래. 자 받으시고. 네. 예, 받으셨죠? 손 놔.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진짜. 예, 예. 보셨죠. 사기니까 사기. 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셀럽의 인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 문재인이 아닌 네. 이 지금 뭐야. 일단 중국 쪽이고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존나 유치해.
이거 그렇게 해봐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 유튜브는 막아, 인터넷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뭐 필요하면은 뭐 서버도 이참에 한번 구입해 보지 뭐. 서버, 예, 독립 서버 해야 돼. 독립 서버 하면 돼요. 서버. 이게 왜 서럽냐면요. 이게 이제 독립 서버를 구현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간섭 안 받는 우리 서버로 우리 스트리밍을 하면 돼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자들도 많이 들어서 이제 원래 팬앤뉴스나 이런 플랫폼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게 이런 사태라니까. 아무리 컨텐츠 좋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유튜브가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회사의 운명을 일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다 의지하는 거, 이게 온전한 상업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서버 비용이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작게도. 진짜로? 예, 아이디엘 서버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그러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은행을 한번 틀 테니까. 비트코인 안 돼,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요? 예. 비트코인 완전 똥값이 되버리죠, 똥값이. 예, 똥값이. 예. 조금만 더 떨어지면. 예. 한 2만 원 넘으면 살볼까 지금 생각 2만 원? 예. 저 2천 원대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공격을 받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직접적인 선봉에서 공격을 받아서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 주가 돼요. 근데 사실 정말 잘못 건든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니까. 왜냐면은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옛날 때 이니그마 2차 예. 대전 때 영국군들이 이니그마 그 독일의 암호를 풀고 나서 예. 그 풀었다는 걸 눈치 안 채기 위해서 영국 배가 유보트에 침몰당한 걸 방관했다고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그랬는데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벌써 나를 공격해버리면 상대방이 노출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지? 그 나는 참 그러니까 이게 중국놈이 됐건 빨개 새끼들이 됐건 대가리를 족같이 쓰는 게 물론 얘들이 페어한 경기 방식을 치를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지만은 이게 있어요. 이쪽 바닥에 헤게모니 사운드를 저마다 하고 있다고 같은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그 김정민 박사님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좀 독특해. 내가 봐도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이게 무슨 돈에 뭐 갖다 줘도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버리니까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돈 욕심이 없지. 그렇다고 금묻던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주색을 뭐 겁나 밝히는 것도 아니지. 이것 중에 하나 그러면 노름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 중에 하나는 해야 코를 낄 건데 코 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이게 그 대중 장악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뭐 대중 장악력이 있어. 근데 전혀 제도권의 통제를 받는 쪽은 또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고깝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쑥쑥 자라오는데 여기다가 탄압까지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명분과 헤게모니까지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심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더붙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왜요? 나 현금 없는데 30만 원. 아, 나한테 저거는, 저거 줘야 되는 거야? 네, 저거는 이따가 계좌로 넣어줄게요. 에? 계좌로 넣어줄게요. 야, 알았다. 예, 예. 역시 몽고 박사님을 정규재 선생님 출연시키십시오. 매일 당장 출연시키십시오. 이분은 몸값이 오재불 그만. 그냥 몽고 박사님한테 코너를 하나 줘버려. 그게 낫겠다. 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하라고? 뭐죠? 150만 원 갖고 이래야 되나? 아, 아따 그러지 마. 이제. 왜? 하지 마. 아, 나한테 익숙한 숫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재 선생님께서 몽골 박사님은 이제 조금 그 패널이 아닌 어떤 우리 그 뭐야 셀럽의 입장으로다가 저는 이왕 지사 아스팔 때 피를 뿌려버렸으니까 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또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코너를 하나 딱 내줘보면 지금 뭐 정규재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이쪽 방향에서 약간 막혀있는 듯한 그런 부분을 뻔 뚫어보지 않을까요? 아니야.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좋아요. 야, 그래요? 예,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이 바닥을 먹으려고 그러지? 나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네, 그럴게요. 예. 네. 역시적으로다가, 근데 만약에 구글이 이거 안 풀어준다고 해도 추접스럽게 뭐 거기다가 기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네. 만들면 금방 돼버렸는데 또. 금방 돼요. 그러니까. 7만 명이었습니까? 네, 따로 또 만들면 되고, 예. 뭐,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지제트제트 좀 붙어서, 나도 얹혀 살지 뭐, 네, 서버에 얹혀 살고 하면서 하다가, 예. 계정 빨리 만들고서 나도 이제 하고 홍보하면은, 예. 구독자 수는 바로 회복될 거라 봐요. 그렇죠.
그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오, 오늘도 이거 보신 거 지금 우리 3,600이에요. 오, 그래요? 와, 이 시간에. 와, 딱 황소개 불구만. 네, 3,600. 네, 한식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박사님, 나 가슴이 아파 죽겠어. 왜? 네, 나 진짜 박사님 채널 잘린 거 보고, 나 세상 다 이런 것 같았어요. 내가. 혹시 나의 슬픔은 혹시 안 될 때 기쁨이 아닐까? 계속 웃고 아니,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말랄게요. 왜? 놈들이 오해해요. 네. 놈들이 오해? 네. 어떤 놈들이? 남들이. 네, 내가 아까도 박사님한테 얼마나 내가 이거 내 아픔 같이 느꼈다고. 근데 또 우리 박사님 또 이제 이 뭐 안 대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지금의 시련이 더 다음 결과를 만들 것이고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랬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 일단은 여기 뒤에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요 가족분들이 매우 지나치게 낙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정도로 낙천적이에요. 예, 낙천적이죠. 아이, 우리야 예전에 저 중동에서도 전쟁 피난을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80대가 아닌 이상은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쩜 전쟁 경험이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르다니까. 예. 아,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그렇게요. 대단하다. 이거 벌집 쑤셔놓은 기분이 든다. 네. 내가 보기에. 네. 예. 그러니까. 벌집 쑤셔놔버렸어요. 예. 유튜브 단합이 눈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맨날 그 데모하거든요. 김상진 단장 팀에서 유튜브에도 가고 민주당상 이번에는 그 새끼 누구예요? 그 가짜 뉴스 법안 발의한 새끼 박 뭐시기냐? 그 새끼 있어요. 예. 그 새끼 사무실 앞에서 이번에 데모하거든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싸우고 있어요. 현장에서 저는 연설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이제 좀 뭐 배우신 분들은 보면 하이 뭔 일이 있겠어 뭔 일이 있겠어 하다가 여러분들이 애끼시는 분 채널이 제일 먼저 원바따로 잘려버렸어요. 박강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내일은 뭐 저일 수 있고 모레는 뉴스타운일 수 있고. 또 그 다음 정규제 TV예요. 이제 없어지면 혓바닥 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팬들은 전화하세요. 레터 보내시고 레터 보내셔야 돼요. 박사님 그 동영상 한 편 만들면 한 10만 명은 그냥 보지 않습니까? 제 것만 이제는 거의 그만큼 보더라고요. 예. 예. 이 채널이 남이 퍼간 거 따지고 하면 더 많죠. 뭐 5, 60만 정도 보는데 예. 아니 이메일 10만 명 중에 10%만 보내도 만 통이에요. 만 통만 보내봐봐. 같은 이름 김정민 해가지고 혼자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같은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는 힘이 됩니다. 예, 무조건 보내셔야 됩니다. 어디다 보내라고?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 그쵸? 네. 그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제 채널이 맡기는 거는 신고를 해서 쌓여갖고 맡기는 걸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건 아마 저쪽 애들이 신고를 했을 테니까 예. 이쪽에서 그거 왜 신고했냐라고 항의를 하게 되면 풀릴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럼요. 그것도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그렇죠. 기록이. 그게 이제 고성국 TV 같은 경우가 구독자들 영향이 좀 컸다고 내가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지키면은 무덥니까? 예? 말로만 지키면 안 필요 없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뭐 미국 구글에다 보내도 되고 CIA에다가도 보내도 되고 그 구글 코리아에다가 보내도 되고 메일을 보내시다가 아니면은 민주당 이 새끼들한테 전화하세요. 그 당사는 전화가 있잖아. 너희 새끼들 때문에 어 가짜뉴스도 아닌 사람이 엄하게 지금 피해받고 있는데 너 어떻게 보상할 거냐. 민주당 새끼들이 지금 이판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따져야 돼.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도 전화하세요. 너희 뭐 하고 있냐 이 새끼들아. 어 바른 소리 내는 지금 스트리머들 어 그나마 영향력 있고 지금 뭐 국민들 계몽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몇백 명이 있으면 뭐더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 몇백 명보다 한 사람이 나은데 어 이거 가지고 이거는 정권이 아니라 이거 정치권 차원에서 이거는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누가 일합니까? 대신 일해주잖아요. 나도 대신 일해주고 그럼 우리를 지켜줘야지 반대로 지구들이 이런 새끼들이 그 전화하라고 쌍욕 퍼버리세요. 이럴라고 해라고 있는 것이 욕입니다. 아이고 안 대표가 욕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오늘도 욕 한마디 전라도 욕 한마디 한번 알려 드리죠. 그 호랭이나 씹어먹어가 겠네 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호랭이가 씹어먹겠네?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 나 사투리에서 못 알아듣는다니까. 호랭이나 씹어먹어 불겠네. 아 호랭이나 씹어먹어 버리겠네. 불겠네.
붉었네. 불. 붉었네. 예. 호랭이나 씹어 먹어 붉었네. 이런다고요. 아, 호랭이나 씹어 물어 붉게. 아, 나 이제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기가 쉬운지. 아이, 안 돼. 호랭이나 씹어 먹어 붉었네. 이게 뭔 말이냐면 강력한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하면 적절한 표현이 없으면 화났다 요 빨개 이 새끼들 보소이. 호랭이나 씹어 먹어 불겄네. 호랭이가 와갖고 씹어 갖고 먹어 불어도 어이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말이에요. 어... 호랭이나 씹어 먹어 버리겠네. 버리가 아니라고 불겄네. 씹어 먹어 불겄네. 예. 호랭이나 씹어 먹어 불겄네. 호랭이나 씹어 먹어 불겄네.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예. 원래 그 외국말이 배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지금 그 뭐야 김 박사님 어머니께서 정말 조숙하세요. 조신하세요. 아니에요. 예. 안 그러세요. 근데 오늘 유튜브 잘린 분 맞아요? 아니 돈줄도 잘리고 백수됐어요. 아니라니까. 아나 계좌는 살아있잖아요. 계좌만 살아있잖아요. 계좌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렸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만들고 하면 돼. 예. 괜찮. 아 원래 다 이게 이런 일이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원래. 예.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예, 그럴게요. 지나치게 낙천적이. 근데 김 박사님 모친께서도 원래 이제 본인은 이래도 이제 부모님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는 내내 광화문에서 여기 오면서 안정거 난정권 하면서 그것이 웃기다고 그리고 욕이 늘었다고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어머니께서 그러고 있어요. 예. 예. 나는 뒤에서 게임하고 있고. 네, 게임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길게 하면 신비감 떨어지고. 그래요? 예. 어떻게 이제 사라져줄까? 아니요, 이제 셀방 닫아볼 거예요. 아, 닫아버릴 거예요? 오늘 긴급현상이야.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아~ 어저께 내가 6시간을 새벽 내내 방송을 해버렸다니까. 내가 그거 보다가 잠들었어. 언제 끝내나 보다 아우 안 됐다. 나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 갖고 졸려갖고 막 어지러웠잖아요. 예. 예. 그렇게요. 예. 아, 저도 어저께 12시 반부터 아침 딱 6시 전까지 방송을 해버렸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보다 쉬지 않고 6시간 다이렉트 논스톱으로 아가리 터는 거.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나 보다 중간에 잠들었어. 7시에 뻗어버렸어요. 아, 내가 5시까지 봤었어. 예. 와, 그리고 2시간 더 했단 소리네? 예. 어저께 그 뭐야 방칼리오도 불러갖고 노래 부르면 예. 미쳤죠. 예. 방칼리오가 그때 안 잤어요? 자다 일어났죠. 자다 내가 깨서. 예. 근데 자다 깨서도 목소리가 잘 나오대 노래할 때. 그런 게 아이돌 지망생이었죠. 오. 예. 그랬구나. 예. 자, 그러면 이거 신비감적으로다가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길면 퍼뜨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야, 근데 40분 만에 예. 3,600이에요. 그러니까요. 빠르네. 예.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예. 자, 박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결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고 또 박사님의 향후 계획 짧고 일목요연하게 딱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단 그 유튜브라는 거는 우리가 채널을 그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어요. 네. 공영방송처럼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고 자기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네. 이거는 그 시청자와 우리 하는 사람 간의 상호 호흡이 맞아야만 유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조그맣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전화 한 통이라든가 이메일 그런 것들 자체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예.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보신 문제 몇 분이라도 보내주신다면 예. 구글 애들 내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메일 막 천 통씩 날라와요.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조직 여러분들이 결국 의견을 표현하고 똑같이 의견을 표현하면 그게 조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신고 들어온 거 검색돼.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런 건들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그냥 AI한테 자동 처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보는데 너무 많은 일이 보면 결국 수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닌 스트리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나 영향력이 있어 그래야 긴장을 하는 거. 이번 기회에 몽골 박사 파워 보여주는 거죠. 예. 한번 보자고요. 예.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박사님 앞으로는 어떻게 뭐 변화 없으신 거죠? 뭐 어떤 변화? 그 뭐 하던 일이나 이런 거. 아 당연하죠. 예. 계속 할 거고 예. 일단은 제가 11월 달은 조금 어떻게 될지 일단 채널이 없다 보니까 예. 방송을 제가 호주도 가고 강의 가려는데 안 그래도 일정이 빡빡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 내내 외국에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어쨌든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채널이 없으니까. 송언니를 통해서 보내든 어떻게 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안 되면은 일단 한 달 정도는 좀
그 뭐야 좀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달 그래도 다시 준비해서 나가니까. 예, 예. 충분히 뭐 저희가 또 도와드릴 거고 저희 뭐 같이 한 몸뚱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전략은 또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그 맨날 뭐 72비를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아껴야 돼요. 이런 선수들은 아시겠죠? 예. 부사님. 네. 왜요? 축하드립니다. 존나 축하할 만인지. 예. 존나게 감사할 뿐이죠. 예. 진짜. CC죠, CC. 예. 셀럽으로 완전 메이저 셀럽이 된 거를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박수. 네. 자, 짧고 간단 명료하게 네. 지금 긴급 몽골 박사님의 현재 유튜브 탄압 해명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예. 아,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발 빠른 리포터로 출동을 했는데. 뭐, 우리 옆 동네잖아. 왜 그래? 예.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상황은 어려우나, 그래도 네. 꿋꿋이 이겨낼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네. 편히 주무시고, 내일 항의 메일 한 통 보내주시기. 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멸공차 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 꺼지네, 씨발. 안 꺼, 또 안 꺼져.